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승객의 호출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에선 처음인데요. 운행 구간에 포함된 창원 도심에 가까운 거리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버스가 10분 안팎에 도착한다고 알립니다. 승객이 직접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누비다 버스.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소형 버스를 택시처럼 탈 수 있습니다. 운행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중앙역에서 중앙대로 창원병원 구간 기존 버스 정류장 54곳입니다. 버스 노선이 따로 없이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승객 요구에 맞게 운행하는 겁니다. 해당 구역 안에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해 불편했던 시민들은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오지 않는 데까지 온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편하고 좌석도 좋고. 6달 동안 시범 운행에 투입된 소형 버스는 모두 3대. 운행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시내버스와 요금이 같고 시내버스 환승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카드로만 받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확대 도입이나 마을버스 전환이라든지 운행 행태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수요응답형 버스가 택시와 버스의 혼합 형태이기 때문에 택시업계 반발 등 이해관계자들과 조정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앱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같은 난방기구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기장판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접지 않고 말아서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빌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난방기구로 발생한 화재는 경남에서만 300여 건. 이 가운데 전기장판이나 담요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41건으로 13.6%를 차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접히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는 30도 안팎, 접힌 부분의 전기장판의 온도는 60도를 넘습니다. 온도 차이가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전기장판이 장기간 접혀서 보관될 경우 내부 열선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기장판을 꺼내어 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열선이 망가지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서 그리고 세워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장시간 사용하거나 열이 방출되지 않는 라텍스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외출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선을 뽑아둘 것을 당부합니다. 이 밖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기 제품의 경우 물이 닿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며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끌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인 화상 대표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화상 대표들을 초청한 건데 화상들은 한국의 수소산업과 농수산물,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세계 11개 나라 중화경제권의 대표 화상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간 차원의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에 주관하는 또 한국 기업이 이번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화상은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3대 그룹으로 인정받습니다. 동남아 국가 증권 시장에서 화상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전체의 60에서 80%에 이를 정도입니다. 화상들은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수소산업에 가장 큰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경남의 수소기업들과 협력 가능성도 비쳤습니다. Australia is probably has one of the highest deposits of hydrogen as well.
Korea is, I would say, technology on hydrogen. 인도네시아 화상 대표는 방위 산업 분야도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印尼的国防跟韩国的国防，据我所知，已经有了很好的合作。 화상들은 이외에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한국 농수산물에 관심이 크다며 농수산물 가공품의 중화권 수출이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는 2020년 처음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거래 시작 전 상대방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국식 문화로 중화권 시장에 문을 여는 것은 속도는 다소 느리겠지만 시장성이 큰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기획 보도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최근 채식이 주목받으면서 경남 천여 개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채식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식단보다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 까다롭다 보니 식단 구성은 물론 늘어나는 잔반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한 식재료 손질이 한창입니다. 깨끗이 씻고 먹기 좋게 다듬는 재료는 파프리카나 양배추 등 모두 채소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1년 2학기부터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채식 급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성장기 학생들을 고려해 달걀이나 생선, 우유 등을 먹는 채식 단계인 페스코를 적용합니다. 채식 식단에서 애들의 기호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채식을 했을 때 애들이 반응이 잘 먹을 수 있을까. 영양적인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맞추는 거고. 소 한 마리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최대 0.1톤.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의 21배, 온실효과의 80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류로 만든 음식이 한 가지 이상 포함된 일반 식단을 채식 식단으로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함박 스테이크 대신 두부로 스테이크를 만드는 등 학생들 입맛에 맞는 음식과 조리법 개발은 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줄지 않는 잔반입니다. 저학년일수록 익숙하지 않은 채식 탓에 식판을 다 비우기 쉽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채식 급식 도입 이후 학기당 잔반량은 3,700여 톤. 올해 상반기에만 4,000 톤이 넘습니다. 채식 급식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발굴해서 전 학교와 공유하고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채식 급식 정착을 위해 채식 식생활 교육과 급식 관계자 채식 조리법 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한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함안이 8도, 거창이 5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예년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2도가량 낮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창녕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0도, 함안이 21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9도, 합천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0도, 산청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수영장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어제 진주시 충무공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저작권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 관련 내용이 언급된 6일준의 서유견문 등 소장품 400여 점을 전시하고 저작권의 종류와 이용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사랑의 열매 달기를 진행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 달기를 통해 이웃돕기 모금 활동에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목표 금액은 102억 원입니다. 올가을 전국에서 발생한 100일의 환자 13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61명이 경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집계 결과 경남의 100일의 환자는 창원 마산 회원구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질병관리청과 경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100일에는 100일의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수두나 홍역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입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친인척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정신과병원 전문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미다졸람 등을 친인척 3명의 명의로 약 360여 차례 처방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동료이사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